안녕하세요. 고해저 오피스의 김태욱입니다.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에 참고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다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 7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한 남성 프라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에이스 테크노타워 9차입니다. 에이스 테크노타워 9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7월에 준공을 했고 대지 면적 3,107평에 연면적 2만 235평,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입니다. 당시 평당 분양가는 350만원에서 400만원대였고 현재 매매가는 약 800만원대이며 평당 임대료는 3만원에 3만 3천원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수출의 다리 아래쪽이긴 하지만 바로 앞에 버스 종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사거리 코너에 있어 눈에도 잘 띄는 현장입니다. 또 에이스 테크노타워 9차 역시 구축 현장들이 보이는 높은 전용률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60%라는 높은 전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테크노타워 9차는 엘리베이터가 인승 6대, 비상용 2대로 총 8대가 있고 1층 외부에 화물 하역장도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2대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5개에 50대, 지하 주차장 454대로 총 504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이스 테크노타워 9차는 1층에 신한은행이 있고 근처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어 금융 관련 업무를 보기에도 편리한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가산 디지털 단지역 도보 7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한 가성비 좋고 입지 좋은 지식산업센터 에이스 테크노타워 9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단톡 가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